아니 근데 지금 여기 동네가 약간 그 캠핑 음식도 많이 팔고 막 이런 여기가 데라. 여기가 주말이나 휴가 때 여기 많이 가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겁먹. 그 누구지? 고기 잘 구워 드시는 그 작곡가님 누구지? 돈스파이크님. 돈스파이크님이 좋아하시는. 고맙습니다. 돈스파이크님이 좋아하시는. 아, 그치. 맛있겠다. 여기다, 여기다. 약간 그 캠핑장. 되게 안쪽인데요. 그런 거 하려면 이런 데가 어울리긴 하지. 어울려요. 아, 뭐야 여기 식당이라고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건가 봐. 야외에서 한다고? 와, 너무 멋있어. 와,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와. 진짜 예쁜데? 와, 이거 진짜라면 나는 그냥 다음 주에 한번 더 온다, 여기. 야, 무슨 리조트 같지 않아? 우리 약간 여행 온 거 같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여기 와도 좋겠다, 이렇게. 네, 예쁜, 진짜 예쁘긴 예쁜데 믿을 수가 없어서 즐기지 못하겠어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큰 애기. 언니네 미안해, 빵댕이. 여기 애견 동반이 되는 식당이네. 그래서 이런 느낌인가 봐. 어, 잠깐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아니, 이게 근데 좀 급조한 느낌 안 들어요? 요거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아니 되게 멋있긴 한데 뭔가 좀 자기적이지 이런 게. 아, 너무 이상해요. 아, 너무 자기적인데? 아, 잠깐만 근데 이런 게 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아, 우리 만든 거 같아 식센에서.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나는 근데 난 너무 예쁜 거 같아. 여기 한번 오고 싶어. 아, 여기? 아, 여기 너무 예쁘다. 그치? 응, 여기 바가. 이건 진짜 같은데? 그림이다, 그림. 이런 걸 만들... 집주인이 만들었나, 이렇게? 아, 이런 데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카페라고 해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요즘 저런 야외 카페도 엄청 많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 근데 이게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이 있어. 메뉴판 봤어? 근데 여기 화덕이 있어. 저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거든. 저 화덕이 있잖아, 저기. 화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근데 이거는... 이건 진짜 같은데? 와... 이거는 우리 제작진이 뭐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촬영하러 오는 데 아니야? 스튜디오 세팅이잖아. 언니, 근데 지붕이 남은 것 같아요. 어, 차라리 지붕을 뚫어놓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데크 깔고 이 벽돌만 얇게 해놨어요. 나무 깔고 이 강판 위에. 어. 나무야, 저. 그 세트 지어놓은 것 같지, 그치? 가족들이랑 오면 너무 좋겠다. 왠지 없는 애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가 이리 와. 여기 오니까 그지? 응. 뛰어놀아. 아이 신나지? 그럴 것 같지? 안 그래? 야야야야! 야야야야!
드라마의 멋진 장면으로 나오는 여보! 밥 먹자, 여보! 이것도 이제 드라마. 빨리 와요! 어, 현실은 드라마. 뭐예요, 현실은? 현실? 네. 그러니까 더운데 여기 왜 오자 그랬냐고. 집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3시간 걸렸어. 지금 차 막혀가지고. 밥 먹어! 어, 내가 또 뭐 얘기해줘. 내 현실로 다 얘기를 해줄게. 웃으면서 왜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와 종엽아? 아 저 때 너무 귀여워. 너무... 아니 막 웃으면서 뛰었는데 너무 귀여웠어. 진짜 너는 약간 무장해제 시키는 그런 미소가 있구나 사람을.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종엽이 종엽이 보고 얘기. 너는 사랑을 무장시키는 사랑을 무장시키는. 박줄로 하지 말래 수민이가. 자기 방해하지 말래. 사람 무장시키는. 사람을 무장시키는. 아, 정엽이가 무장을 한다. 아. 아니 근데 여기는 아 이거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예쁘네. 네. 아, 일단 사장님을 모셔볼까요? 네. 궁금하다. 궁금하다 진짜. 사장님. 오셨다. 아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든 바베큐 전문점을 운영하는 하루 X의 주준입니다. 저희 하루 X는 2019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처음엔 토마호크를 팔았었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같은 종류의 돼지고기로 넘어오게 됐고요. 저희 돈마호크는 참숯에 한번 굽고요. 그다음에 매운 소스를 발라서 숯불에 한번 더 훈연을 하고 3차 손님상에 나와서 그릴에 구워서 나옵니다. 돈마호크는 다른 식당에도 많아서 매운 소스를 이용해서 핫한 돈마호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스는 15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했고요. 처음부터 아린 맛이 아니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매운맛이 올라오는 뒤끝이 아주 달콤하면서 핫한 맛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캠핑 동호회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스타나 블로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요. 저희 이제 손님들은 캠핑을 좀 하신 분들도 있고요. 캠린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많이 드십니다. 성수기, 가을, 봄에는 1m 한 400에서 500 정도 되고요. 다음에 지금처럼 더울 때, 그럴 때는 한 150에서 200 정도 됩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